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어디까지 끌어 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믿었던 아내의 대신 아내가 돌돌싱이었어요. 인데요.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설렜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모든 과정을 능숙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드디어 우리 결혼하네. 아우, 너무 떨린다. 나 떨고 있니? 나도 떨려. 나 같은 여자를 데려가더니 자기는 정말 복도 많아. 나한테 잘해야 돼? 아유, 그럼 알았어. 아니, 그나저나 저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어디 가야 되지? 이거 가까운 주민센터 가면 되나? 자기가 주민센터라니. 혼인신고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야지. 온라인은 안 되고 오프라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한 거 알지? 신분증 꼭 챙겨야 돼. 야, 자기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누가 보면 결혼 몇 번 해본 사람인 줄 알겠어. 해봤다니 무슨 소리야. 원래 내가 아는 게 좀 많잖아. 맞아, 우리 자기는 정말 모르는 게 없어. 정말 똑똑해.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장모님하고 통화했어. 장모님 저 혹시 어디 아프신가? 나한테 이서방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장서방이라고 그러더라. 장진택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 엄마 헷갈렸나 보다. 장진택?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 장진택. 우리 앞집도 뒷집도 다 장진택이었어. 아무튼 우리 결혼식도 잘 맞추고 행복하게 잘 살자. 오케이? 흔한 이름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콜. 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둘이나 낳은 저희에게 행복한 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과거에 결혼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날 이렇게 깜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어? 솔직히 말해봐. 장모님이 허구한 날 부르는 그 장서방, 장진택, 어? 걔가 그 전 남편 맞지? 아, 아니야. 그 사람은 전 남편 아니고 전전 남편. 전전 남편? 야, 그럼 돌싱이 아니고 돌돌싱이란 말이야? 맞아. 돌고 돌아서 당신 만났으니까 더 운명 아니겠어? 아니, 아무튼 당신이 이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우리한테는 예쁜 아이들이 있잖아. 과거는 잊고 앞날만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는 무슨. 자기만 믿으면 답니까? 잊으면 다예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혼해야 될까요? 아니면 꼭 참고 살아야 될까요? 야, 이거 남편 입장에서는 완전히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결혼 9년 차에 두 자녀를 둔 30대 후반 남성 이 김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김 씨가 어느 날 이제 뉴스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배우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나도 한번 떼볼까 해서 가서 막상 이 아내의 증명서를 발급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아내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더 있었던 겁니다. 자녀가 있어. 네, 더 있었던 데다가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각각도 성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재적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아내가 돌싱이 아니라 돌돌싱. 다시 말해서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내에게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그 가정에서 두 명의 또 자녀가 더 있었고 이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아내 그 첫 번째 결혼은 대체 언제였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들어보실 텐데 네. 기록에 따르자면 이 아내가 고등학교 때 첫 번째 결혼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당시 아내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아내는 첫 번째 결혼에서 약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 날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과의 두 번째 결혼을 한 이후에 또 자녀가 한 명 태어나게 되는데 네. 이 사람과도 또 한 번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이혼을 한 이후 4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 사연을 준 이 사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가 이 두 번의 결혼 사실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네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얘기를 했구나.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러면은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당장 이혼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두 아이가 있잖아. 맞아요. 이 아이들은 또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고민되겠어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김 씨는 이 혼자서 이혼을 수백 번도 더 막 고민을 했겠죠. 아하. 네, 그리고 김 씨는 처음부터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혼한 그 내 탓인가? 아, 그렇지. 네, 이런 자괴감이 또 빠지고 또 이혼하면은 또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또 뭐 이런 거 이런 고민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은 이혼이 아니라 또 혼인 취소.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좀 누리꾼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끼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의사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나를 속였으니까 이혼해야 된다. 아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야 된다. 저는 먼저 할게요. 저는 예. 이혼해야 된다. 이게 사실 뭐 돌돌식이나 돌돌돌돌 돌돌식이나 상관은 없는데 몰랐잖아요. 그래서 속였고 거짓말하고 믿음이 깨진 관계는 저는 더 이상 이미 깨졌다. 네, 네. 부부관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속였다 해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궁금해요. 아내가 잘 처신을 잘 해왔고 아내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아이 엄마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냥 용서해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금 들어간다면 이혼하면은 막 또 가지 아이 키우는 거나 또 다른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혼 생활에 별 문제 없다면은 뭐 그렇죠. 그런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아이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진짜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사실 원래 남편은 돌싱으로 알았던 것 같은데 돌싱도 아니고 돌돌싱. 그러면 저는 한 4년에서 6년은 사과해야 될 것이다. 계속 사과. 계속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왜냐하면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어떤 책임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뻔뻔하다. 이거는 그럼 어렵죠. 아이들이 남편을 잘 키울 자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전에 아이가 있고 전전에 아이가 있고 지금 내 아이가 있어서 난 이게 사라질까 싶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이런 사례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수한 케이스죠. 글쎄요. 뭐 있기로는 돌싱도 있죠. 뭐 그렇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흔하게 있는 경우는 뭐 저는 뭐 많이 겪어보지는 못한 상담 사례긴 한데 그 이런 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혼과 혼인 취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이혼은 살다가 우리들이 막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 사유가 생기면 이혼을 하는 거고 이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혼인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 나는 절대 몰랐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절대 안 해. 이런 경우에 이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뭐 네. 사기나 뭐 이제 강박 뭐 이런 경우에 나는 진짜 이거 사기 당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숨겼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또 이제 입증 문제거든요. 고의적으로 속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가 예전에 살짝 얘기했는데 자는 당신의 귀가에 대고 이렇게 해버리면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입증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혼인이 취소됐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당연히 양육 책임은 줘야죠. 양육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그 처가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양육 책임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처는. 양육 권자는 아닐지라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그 아이들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말인데요. 일단 아내에게는 그 성이 다른 두 아이가 있거든요. 실제 아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사실 양육비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양육비 책임을 져야 하고 아마 남편 몰래 양육비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협의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양육권에 대한 어떤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년
2009년 8월 9일 이전에 이혼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예전에는 시효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 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이거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양육비 재판사한 이혼해서 양육비 얼마 주기로 다 판결이 났는데 그걸 주지 않고 있다. 이것도 10년 안에 행사하셔야 되거든요. 소멸시효 있으니까요. 과거 양육비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실무적으로 감액이 절반부터 되고 시작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좀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깝깝하네요. 엄마가 같은 네 명의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네.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